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엘소매 92번째. 네, 쇼핑 라이브 진행할 엘소매 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나 궁금은 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뭐, 제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방송을 못 하다가 너무 오래 쉬면은 또안될것 같아서 오늘 부랴부랴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에솜에서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식탁 매트입니다. 식탁을 이제 조금 변화무쌍하게 이제 바꿔보고 싶을 때 식탁을 통째로 바꿀 순 없으니 이제 식탁 매트로 조금 오늘같이 비 오는 목요일 기분 전환 해보시라고 식탁 매트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 기침을 조금씩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엘소매 알림받기 쿠폰까지 설정을 하시면 또좀더 좋은 가격에 아름다운 식탁 매트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이브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고 싶은 제품이나 뭐 제품 문의, 뭐 배송 문의, 다양한 문의 있잖아요. 채팅 남겨주세요. 그 엘솜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이제 본사에서 그 들어오는 공식 수입된 공식 입고가 되는 정품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 트위그 뉴욕 제품이고 그리고 스페인 마리포사의 식탁 매트 양면 매트거든요. 트위그 뉴욕은 인조 가죽이고 마리포사는 실리콘 매트예요. 각각 다 장단점, 제가 사용해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이렇게 색깔도 보여드리면서 관리법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차분해졌어요. 그죠? 저번에는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또 비도 오고 하니까 조금 차분한 톤으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제품 마리포사. 스페인의 마리포사 매트는 실리콘 매트고 양면 매트입니다. 일단은 양면이라는 게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가볍기도 하고, 10가지 컬러인데 10가지 컬러가 진짜 다 너무 예쁜. 마리포사라는 게또 나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가벼운 네, 스페인 마리포사 실리콘 매트 버터 화이트 색상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버터 화이트 색상, 이 버터를 방금 잘라놓은 듯한 정말 개나리 색상에 가깝지만 먹음직스러운 노란빛이에요. 먹음직스럽다고 표현하면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버터를 제가 또 워낙 좋아 앙버터 이런 빵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런 컬러가 진짜 좀 약간 식욕을 돋우는 다이어트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음식을 놨을 때 굉장히 음식이 돋보이는 컬러로 버터 화이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마리포사 이 전체적인 사이즈가 길이가 43 정도로 넉넉합니다. 옆에 길이도 30 몇이었나요? 저자좀 줘보실 수 있어요? 오랜만에 이걸 방송을 했더니 몇 살인지 까먹었어요. 전체 길이가 정확하게 44 그리고 너비가 33 정도로 1인 식탁에서 딱 깔기에 너무너무 좋은 딱 사이즈예요. 그리고 0.1T의 두께인데 딱 보시면 제가 아까 버터 화이트 노란 색상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뒷면은 이렇게 화이트로 버터 화이트 색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양면의 컬러를 모두 이렇게 이름에서 한 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버터 화이트 컬러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겉에 표면이 약간 가죽 느낌으로 일반 외에 밋밋한 실리콘 매트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딱 썼다. 써가지고 물 씻어서 이렇게 널어놨더니 물 얼룩지고 먼지 하얗게 묻어있고 그걸 바닥에라도 떨어뜨려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거는 진짜 못 써요. 처음에는 딱 안정감 있고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몇번 사용하시다 보면 물자국 그리고 막그 사이사이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마리포사 겉에면 약간 가죽 느낌으로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패턴이 실리콘이지만 가죽의 느낌을 거의 살려놨어요. 그리고 얇은 두께, 가벼운 무게, 140g의 무게가 굉장히 편합니다. 어떤 면에서 편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실리콘은 기본적으로 영하 40도에서 영상 240도까지 견디는 굉장히 좋은 소재거든요. 음식 먹다가 간장 돌리고 김치 국물도 흘리고 하잖아요. 그럴 때 뜨거운 물에 30초 소독. 구김도 없죠. 열탕 소독 30초.
그것도 귀찮아요. 전자레인지 30초만 잉 돌려서 사용해 보세요. 새 것처럼 조약돌. 지금 조약돌 패턴의 굉장히 트렌디한 디자인인데 말씀드린 대로 관리법까지도 굉장히 편합니다. 열탕 소독 30초, 전자레인지 30초. 흐르는 물에 싹 씻어서 탈탈 털어서 햇볕에만 딱 말리셔도 세균 걱정 없이. 그리고 스페인 마리포사, 나비의 날개짓처럼 가벼운 식탁 매트입니다. 양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버터화이트 색상 보여드리고, 일단은 저희 엘솜에서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후기를 남겨주신 걸 보시면 진짜 가볍고 편리하고 세척이 용이하다. 식탁 매트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비싸고 화려하고 막 가죽 패턴에 뭐 나무는 썩어서 사용하시기가 좀 힘드시고, 막그 아무리 아름다운 패턴의 값비싼 매트들도 김칫국물 흘리고 간장 흘리고 양념 흘리면은 똑같다는 거. 열탕 소독 30초, 전자레인지 30초 잉 돌려서 깨끗하게 사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트블루 보여드릴게요. 이 블루 색상이 오늘 날씨에 굉장히 또 어울리네요. 전또 그날그날 또 이렇게 기분에 맞춰서 약간 조금 제품마다 소개해드리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오늘 지금 약간 조금 먹구름 잔뜩 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스카이 블루 색상의 오트 블루 색상 굉장히 오늘 예뻐 보여요. 마리포사 이렇게 각인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오트 블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루 색상이지만 뒷부분은 약간 이렇게 오트 색상으로. 그리고 이 겉면의 가죽 패턴의 느낌이 보이실까요? 이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민자의 그런 실리콘 매트 저도 많이 써봤지만 약간 조금 밋밋해요. 어떨 때 밋밋해요. 그렇지만 이 겉에 표면의 가죽 패턴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주면서 오늘은 요런 분위기로. 요런 색상들은 또 요렇게 화이트 식기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굉장히 깔끔하죠. 뒤에 부분 배경이 지금 저희가 연보랏빛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요세 가지 합이 오늘따라 굉장히 예뻐 보이는, 네, 엘솜의 김실장 예뻐 보이는 톤이 매일매일 바뀌어요. 오트블루 색상 보여드렸고 뒷부분도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오트밀 색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이트의 느낌은 아니고 베이지가 약간 가미된, 네, 그런 느낌으로 가죽 패턴으로 굉장히 가벼운 140g의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가죽 아니고. 제가 지금 정말 양가죽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벼워요. 44에 33 사이즈, 굉장히 넓은 사이즈. 조약돌 모양으로 식탁에, 제가 지금 하얀 식탁이긴 하지만 나무에도 어울리고 대리석에도 어울리고 세라믹 그런 식탁에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리고 또 엘솜에서 인기 많은, 네, 마리포사 매트 중에 인기 많은, 지금 약간 뭐 가을에서 이렇게 11월이 다가오는 계절에는 약간 이렇게 진한 계열의 그린 계열 에토프 모스라는 컬러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뒷부분에 이렇게 약간 카키빛에 가까운 베이지. 이 지금 가죽 패턴이 조금 더잘 보이네요. 오늘따라. 이 에토프 모스 칼라는 밝은 톤하고도 매치하셔도 잘 어울리고, 요런 아이들은 정말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레이, 아까 앞으로 보여드릴 그레이나 그린 칼라랑도 굉장히 매치가 잘 돼요. 뒷부분 전체적으로 깔끔하죠. 실리콘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외형은 약간 가죽 느낌, 가죽 패턴의 느낌, 그리고 조약돌 모양,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가격이 일단 너무 착해요. 가격이 착하다 보니까 4인 가족에서도 하나씩 구매하시면 양면 매트다 보니까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오늘은 요 분위기, 오늘은 요 분위기. 다양하게 이제 고객님들이 후기에 남겨주신 요 센스 넘치는 색상 초이스가 굉장히 저는 많은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에토프 모스 칼라 양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좀 방방 뛰면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목 상태가 이제 안 따라주다 보니까 오늘 조금 차분하게, 네, 마린 블루 칼라입니다. 와, 진한, 정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바다 색상을 그대로 간직한 이런 먼지 같은 거 묻잖아요. 탁 털어낸 바로 이렇게 깨끗하게 지금 마리포사 각인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가죽 패턴까지 너무 고급스럽게 마린 블루 칼라입니다. 뒷부분 칼라 짜잔. 네, 조금 더 스카이 블루랑 오트 블루랑은 또 조금 다른 파란 빛이 조금 더 강렬한 마린 블루 칼라 보여드릴게요. 오트 블루랑 좀 비교를 해봐드리면
오토블루는 약간 스카이블루에 가까운 파스텔 톤에 가까운 블루 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진한 느낌의 원색에 가까운 블루. 뒷부분도 블루이긴 하지만 좀더 밝은 톤의 블루. 스카이 블루, 오트 블루랑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하셔도 정말 4장을 들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이렇게, 이렇게 2장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4장을 들고 있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양면이기 때문에 마린 블루 컬러 보여드렸고, 혹시나 라이브 중간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컬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이펌킨입니다. 아이펌킨. 이게 지금 늙은 호박 색상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늙은 호박 그 주황빛에서 조금 더 살구빛에 가까운 정말 사랑스러운 컬러입니다. 아이펌킨. 요게 지금 약 0.1T 두께에 굉장히 얇은 두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겨놔도 형태를 쫙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어떤 거는 진짜 고이고이 모셔놔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독하실 때 편하게 열탕 소독 30초 탁 하시면 깨끗하게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지금, 네, 제가 지금 손 자국까지 보일 정도로 얇고 튼튼한 실리콘 소재의 마리포사 매트 보여드리고 있고, 짜잔, 뒷부분 또 아이보리 색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펌킨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컬러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진짜 버건디 컬러랑 이렇게 같이 매치하셔도 예뻐요. 주황빛이 도는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들은 우드 커트러리 하나만 이렇게 올려놔도 느낌이 너무 다르죠. 따뜻한 느낌이 도는, 따뜻한 식탁의 느낌을 낼수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이펌킨 깨끗하게 사용해 보시라고 마리포사 아이펌킨 컬러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이 라벤더, 핑크 라벤더. 제가 또 여성여성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혹, 정말 간혹 공주풍에, 특히 저희 딸내미 생일날은 또 이렇게 러블리한 컬러를 많이 쓰곤 하는데, 저희 딸내미가 또 그렇게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지금 핑크 라벤더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 라벤더 컬러가 오늘 뒤에 배경에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리네요. 오늘같이 꿀꿀한 날일수록 약간 이렇게 화려한 무늬, 화려한 색상의 매트에다가 아름다운 빵과 커피 타임 한번 즐겨보시는 건 어떠세요? 진짜로. 저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날입니다. 꿀꿀한 목요일이지만 상큼하게 출발하시라고 내 핑크 라벤더 컬러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라벤더 컬러 연보라빛은 아마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다른 거랑 과연 매치가 가능할까? 매치가 될까? 어울릴까? 고민하시는 고객님들 계시죠? 이게 지금 이렇게 그레이하고만 같이 있어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져요. 이것만 있을 때 약간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집에 갖고 계신 부드러운 느낌의 그레이, 요렇게 매치하시면 느낌이 또 다르시죠? 이게 지금 진한 그레이하고 연한 그레이가 같이 있는 차콜 그레이. 앞으로 소개를 해드릴 색상인데, 지금 핑크 라벤더만 놓고 보시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고객님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같이 매치를 하면 네 장의 느낌으로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게 마리포사에 제가 갖고 있는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핑크 색상 마저 보여드릴게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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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외치고 싶은 그런 컬러예요. 이런 아이들은 좀 고급스러운 큐티풀 같은 거 이렇게만 얹어놔도 정말 느낌이 다르죠. 티타임 가지실 때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화려한, 저희 뭐 이렇게 그릇들도 다양한 패턴이 있지만, 이렇게 약간 조금 화려한 느낌의 매트를 한번 매치를 해보세요. 기분 전환 진짜 확실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더 강추. 핑크 라벤더 보여드렸고, 자, 아까 보여드리다 말았던 차콜 그레이. 이거는 뭐 기본 색상이죠. 기본 색상. 진한 느낌의 그레이 색상에다가 뒷부분 조금 더 연하게 이렇게 연출해보시라고 차콜 그레이까지 깔끔하게. 이 패턴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민자 무늬의 실리콘 매트하고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가볍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0g. 이게 뭐 50g, 60g 차이가 얼마 안될것 같지만, 4장을 겹쳐서 이렇게 한번 빨아서 털어봤거든요. 차이가 커요. 굉장히
가벼운 거에서 한번 더. 그리고 편하게 흐르는 물에 마구마구 세척해서 탈탈 털어서 널어놓고 사용하셨을 때그 느낌. 햇볕에 뽀송하게 말랐을 때그 빨래 느낌 있잖아요. 그걸 아시는 고객님은 이렇게 해놔도 열탕 소독 30초면 깔끔하게 뽀송뽀송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진짜 식탁 매트는 말이 끝났어요. 그냥 물티슈로 한번 슥 닦아내는 그런 느낌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삶는 빨래, 이제 건조기가 나오고 이제 세탁의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저희 딸아이 속옷을 확 끓여서 이렇게 그런 느낌처럼 위생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내 식탁 매트입니다. 끓는 물에 보글보글은 안 되세요. 30초만. 네, 아니면 전자레인지 30초. 그리고 네, 애쉬 그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또 산으로 가요. 오랜만에 라이브 켰더니 목소리는 안 나오고 막 말은 수다는 떨고 싶고. 네, 애쉬 그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가벼운 소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양면으로 이렇게. 지금 이 애쉬 그린도 굉장히 인기 많은 이유가 이 그린 색상만 있으면 좀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뒤에 요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오트밀에서 약간 조금 더 회색빛이 도는 색상이긴 한데, 요 그린 색상이랑 굉장히 매치도 잘 되지만, 요런 색상은 진짜 베이직한 색상이에요. 요렇게만 놓고 보시면 굉장히 베이직한 색상.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에토프 모스만 이렇게 한번 촤악 해놔도 정말 너무 고급스러운 컬러. 지금 제가 2장인데 4장 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만 보여줘도 그린 톤으로 화이트 식탁에는 정말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애쉬 그린 이렇게 보여드리고, 전체적으로 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톤입니다. 뒷부분 그린 컬러로 포인트. 이게 사진상으로만 보셨을 때랑 제가 지금 라이브에서 이렇게 최대한 가깝게 보여드리는 거랑 느낌이 또 완전히 다르실 수 있어요. 제 취향이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가죽 패턴이 되게 고급스럽다. 그리고 음식물이 끼어도 흐르는 물에 잘 씻긴다. 아니면은 요런 마크 하나하나도 되게 신경 쓴 티가 난다라는 후기가 많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사용해보니까 좋더라. 그거 이렇게 라이브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라이브의 최고의 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사진으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 애쉬 그린 보여드렸고, 그다음 또 제이드 민트. 이 민트 컬러 이 뒤에 초록색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진짜로. 제가 지금 손가락 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얇은 소재입니다. 그 정도로 가볍고 튼튼한 실리콘 소재. 그리고 민트 컬러. 뒷부분 민트 컬러 굉장히 예쁜 컬러예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로 화이트 식기랑 너무 잘 어울리죠. 화이트 식기랑. 이렇게 놓고 보셔도 느낌이 너무 다르죠. 대부분 갖고 계신 댁에서 사용하시는 접시나 이런 아이들이 화이트가 많을 거예요. 뭐 블랙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긴 하지만 화이트가 가진 장점. 요런 매트를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무난해요. 화이트 식기를 제가 뭐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매트 하나로도 진짜 이렇게 화이트 식기가 심심하지 않고 재밌어질 수 있다. 식탁이 화려해질 수 있다. 기분 전환이 가능하다. 저도 식탁을 16년 사용을 했는데, 정말 보기 싫거든요. 겉에면 막 스크래치 다가 있고. 그렇지만 매트 하나로 조금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다. 그거를 체험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가성비로 분위기, 업 하시라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비 오는 목요일. 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이드 민트 컬러. 뒤에 민트 컬러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쁘죠? 고급스러운 실리콘 소재. 그리고 실리콘은 저희 또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주방기구든 뭐 다양한 곳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만큼 안전한 소재이면서 강한 소재, 내구성 좋고 안전하고. 그리고 뭐 다양한 공인기관에서 모두 테스트를 합격한 스페인 마리포사의 식탁 매트. 전체 길이 44, 33, 그리고 0.1T의 양면이고 실리콘입니다. 굉장히 얇아요. 그렇지만 실용적이고 튼튼한. 네, 제이드 민트 보여드렸고, 그다음이 캐롯 와인입니다. 캐롯 와인. 이 와인 색상, 뭐, 가을에는 불변의 진리 칼라죠. 거기에다가 이게 약간 좀 벽돌, 벽돌 색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쨍한 버건디 이제 칼라라기보다 약간 톤이 다운된. 왜냐하면 뒷부분이 이렇게 캐롯 색상이에요. 진한 당근 색상으로 이렇게 정말 어울릴 것 같나? 의심스러운 칼라인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이런 주황빛은 강렬하게 조금 더 정말 와인 파티, 와인 타임 가지실 때 약간 이렇게 착 깔아보세요. 진짜 잘 어울려요. 밤에 조명 하나 탁 켜놓고, 아니면 촛불 하나 탁 켜놓고.
지금 이제 또좀 있으면 연말이지 않습니까?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달력이 두 장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실화입니까, 진짜로? 네. 버건디 캐롯 와인 색상. 정말 너무 예쁘죠. 뒷부분은 캐롯 색상 진하게 한번 보여요. 가벼운 실리콘의 조약돌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10가지 컬러를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떤 컬러가 잘 어울려요? 그런 말씀을 많이 그러니까 문의를 해봐 주세요. 각자의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뭐 그린 아이, 그린 계열들은 조금 정말 재미있게 식탁을 표현할 때도 너무 좋아요. 무난하게 흰 식탁에도 어울리지만 뭐 다양하게 제가 지금 두 장으로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두 장으로. 두 장으로 연출하는데도 마치 네 장을 가지고 연출하는 것처럼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라고 네, 색깔 조합 조금씩 보여드리고 이런 에토프 모스나 버터 화이트는 진리죠. 이렇게만 갖고 계셔도 진짜 너무 예뻐요. 우드 식탁에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에토프 모스 칼라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이런 느낌으로 오늘은 좀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내일은 이런 느낌으로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도록 진짜 네, 다양한 연출법이 많은 고객님들이 후기를 올려주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예뻐요, 진짜로.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렇게. 다양하게 연출해 보시라고 마리포사 10가지 컬러, 요렇게 실리콘 매트로 보여드렸어요. 마리포사 나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비의 날개짓처럼 네, 굉장히 고급스러워.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제품인데, 트위크 뉴욕에 정말 엘솜에서 지금 업데이트 된지 진짜 좀몇달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트위크 뉴욕 매트. 제가 이게 왜 인기가 있냐 생각을 해봤더니 가성비가 좋아요. 사이즈가 넉넉해요. 그리고 트위크 뉴욕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와, 사이즈 진짜 다르죠. 인조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이라고 해서 뭐 인조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이 되고 있고 튼튼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소재입니다. 이 트위그 뉴욕 매트 10가지 컬러인데 10가지 컬러가 하나같이 진짜 다 예뻐요. 그리고 45에 35. 사이즈가 일단은 뭐 깡패입니다. 사이즈 너무너무 좋아요. 그린 컬러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한 형태로 이렇게 식탁에 탁 깔끔하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가성비가 좋아요. 진짜로. 트위그 뉴욕 여기 각인도 깨끗하게 되어 있죠. 요런 먼지들은 진짜 뭐 물티슈 하나만 떼고 탁탁탁 이렇게 해도 금방 없어져요.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 네, 금방 없어지시죠. 트위그 뉴욕 깔끔한. 그리고 일단은 이 넉넉한 사이즈가 최고 인기가 좋다. 왜냐하면 1인 식탁을 이렇게 상차림 하셨을 때도 밥그릇, 국그릇, 뭐 반찬 두어 가지 놓고 물컵 넣기 해도 공간이 남아요. 수저 받침까지도 깨끗하게 정말 세팅하기에 너무너무 넉넉한 사이즈. 그리고 앞뒤가 똑같은 이런 형태다 보니까 식탁에 늘 깔아놓고 흘렸을 때 물티슈로 그냥 슥슥 닦아내시면 관리 진짜 편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인조 가죽이 방수가 되잖아요. 방수. 흡수가 안 돼요. 물을 떨어뜨리면 그 자리에 물방울 그대로 맺혀 있거든요. 한번 슥 닦아내시면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다. 그리고 스크래치에 강하다. 애들 장난친다고 막 긁어대도 형태 있습니까? 없어요. 인조 가죽이 가진 장점, 튼튼합니다. 일단 거기에다가 또 컬러까지 예쁘다 보니까 이 컬러 하나면 뭐 아마 이제 말이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트위그 뉴욕의 이 매트는 유일하게 제가 갖고 있는 단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 구겨질 자국이 좀 남아. 자국이 남거나 관리를 잘못하실 경우에는 좀 모양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관리를 만약에 오래 안 하신다. 이렇게 예쁘게 말려서 잘 넣어 놓으셨다가 사용하실 땐좀싹 펴가지고 그렇게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다만 한 가지 갖고 있는 단점이라면 모양이 조금 찌그러질 수도 있으니까 관리하실 때만 조금 신경 써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식탁에 놓고 깔고 사용하시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린 컬러 보여드렸고, 일단 핑크 컬러인 핑크. 베이비 핑크에 가까운 굉장히 심플하지만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베이비 핑크 톤의 핑크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일단은 사이즈가 어마무시해요. 45에 35.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껍지 않은
굉장히 가벼운 가죽 느낌으로 양면이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트위그 뉴욕 이렇게 각인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 요거는 진짜로 어떻게 매치를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식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아이보리 칼라 아니요, 베이지 칼라죠. 베이지 칼라. 베이지 칼라도 아까 보여드린 요런 그린 톤이랑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요렇게 매치하시는 것도 우드 식탁에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은 인조 가죽이긴 하지만 가죽이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아까 물티슈로 싹 닦아내기에도. 그리고 또 식탁 매트를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밥 먹다 보면, 어른은 뭐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밥 먹다 보면 그냥 식탁에 막 이렇게 탁탁 놓는 경우, 되게 거슬리는 경우 있거든요. 방음 효과까지. 깔끔하게. 방수, 방음, 스크래치에 강한. 트위그 뉴욕 매트, 아이보리, 노, 베이지 색상 보여드려요. 베이지 색상. 그리고 그레이 색상이죠. 그레이 색상도 인기 아주 좋습니다. 아까 뭐 마리포사나 이런 매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정말 정직한 형태의 깔끔한 매트를 찾으신다. 거기에다 가성비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이제 트위그 뉴욕 매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어요. 방수 방음되죠. 스크래치 강하죠. 사이즈 넉넉하죠. 거기에다 가성비 너무 좋아요. 일단 그레이 색상 깔끔합니다. 뒷부분도 깔끔하게. 그리고 트위그 뉴욕의 또 자랑, 옐로우 색상입니다. 머스타드 컬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컬러는 진짜로 저는 한 번씩 이제 손님 오시면 이렇게 탁자에다 웰컴티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식탁 매트 하나 딱 해서 거기 예쁘게 이렇게 DP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너무 예뻐요. 진짜로 포인트 컬러로 쓰시기에 컬러 너무 예뻐. 옐로우 컬러입니다. 사이즈가 일단 너무 예쁘기도 하고 센 노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겨자색에 가까운 네. 반짝반짝 인조가죽 느낌까지 굉장히 예쁘게 트위드 뉴욕. 그다음이 버건디 컬러예요. 버건디 컬러. 이 버건디 컬러가 굉장히 뭐한 장은 꼭 사신다는 버건디 컬러입니다. 버건디. 지금 뭐 가을이 깊어지고 이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버건디 컬러는 정말 뭐 화이트 식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다른 아이들, 다른 색상이랑 매치하시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매치하셔도 진짜로 식탁 분위기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런 거에다가 진짜 저는 여기 조금 더 포인트로 강렬하게 쓰시고 싶다. 이런 컬러도 진하게 네, 너무 좋아. 반짝반짝. 버건디 컬러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이 아이보리 컬러. 기본이죠. 기본 색상의 이런 아이보리 컬러는 뭐 다양하게 매치하셔도 너무 좋아요. 아까 베이지랑 이렇게 진짜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사용하고 싶다. 요렇게 진짜 같은 톤으로 이렇게 맞춰서 새로운 새 식탁에 이렇게 다 깔았다. 너무너무 예쁘죠? 아니면은 나좀 다르게 써볼래. 이렇게 요런 컬러 선택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시는 컬러입니다. 요게 진짜 베이스라고 할수 있는 이유가 어떤 컬러랑 매치를 하셔도 아이보리 컬러는 꼭 하나 넣으셔요. 이게 뭐, 아, 이게 뭐 밝은 색상 매트를 어떻게 쓰냐 하실 수 있지만 간장 흘리고 케첩 흘렸을 때 물티슈로 한번 쓱 닦아내시면 쓱 닦이죠. 방음된다고 했죠. 스크래치에 강하죠. 이게 뭐안쓸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다 다른 색상이랑 이렇게만 예쁘게 매치를 하셔도 진짜 너무 예쁘죠. 핑크 컬러랑도 이렇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모든 컬러를 뒷받침해주는 컬러가 아마 아이보리 컬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진짜 45에 35.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의 인조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 관리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또 다크블루. 다크블루는 뭐 진짜 저희 고객님들 중에도 굉장히 센스 있게 예쁜 그릇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고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로. 매트가 저게 이 가격에 이 매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주셨던 고객님이 계시는데 지금 다크블루랑 제가 지금 베이지랑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느낌이 어떠실까요? 다크블루만 놓고 보면은 좀 어둡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매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이거 뭐 그냥 그레이하고만 이렇게 놓고 보셔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다크블루 색상도 진짜 기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색탁, 저희 식탁이 지금 화이트잖아요. 화이트이긴 하지만, 뭐, 다양한 컬러, 다양하게 이렇게 연출하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우드 식탁에도 잘 어울리고 대리석에도 잘 어울리고 세라믹에도 잘 어울리고 그냥 일반 이런 뭐 MDF 이런 데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아니면은 댁에서 이제 아이들 그 컴퓨터 앞에 깔기엔 좀 무리가 있나요? 아무튼 네, 민트 칼라 보여드릴게요. 민트. 민트 칼라도 굉장히 인기 좋습니다. 이 민트 칼라가 그냥 단순한 연두빛이나 뭐 그런 민트빛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칼라예요. 이 트위그 뉴욕 매트는 뭐 많은 분들이 진짜 구매해 주시고 너무 사용하기 편해요. 뭐 이렇게 다양한 후기가 있지만 칼라 자체가 10가지 칼라가 진짜 다 너무 예뻐요. 진짜로. 다 하나씩 갖고 계시면 너무 좋으시겠지만 4인 가족인데 굳이 뭐그 이상 있을 필요가 있나요? 4장 예쁜 색상으로 선택하셔서 깔아만 놓으셔도 식탁이 진짜 완전히 달라진다. 요 민트 칼라는 대부분 이렇게 블루 칼라랑도 매치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아니면 전 진짜 조금 무난하게 갈래요. 이렇게 베이지랑 같이 매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사이즈가 일단 너무 넉넉해요. 저희 그 다양한 매트들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지만 너무 작아서 밥그릇 국그릇 하나씩만 탁 놓고 뭐 다른 거 놓을 수가 없어. 그러면 진짜 이거 곤란해요. 손님 오셨을 때 정말 손님 상차림에 맞는 격에 맞는 탁 깔아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다양한 반찬까지 물컵까지 숙저 받침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민트 칼라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이 블루 칼라입니다. 블루. 아까 다크 블루랑은 또 조금 느낌이 다르죠. 다크 블루가 가지고 있는 이 약간 중후한 느낌보다는 약간 조금 더 캐주얼하게 연출하시기에는 블루를 추천을 드려요. 블루는 뭐 다양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그레이 칼라랑도 너무 잘 어울려요. 산뜻하게 연출하시기에도 좋고 아니면은 진짜 뭐 이건 아이보리하고도 이렇게 딱 해놓으시면은 정말 심플하죠. 너무너무 심플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블루는 특히나 화이트 그릇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진짜 예뻐요. 식탁의 분위기를 정말 단숨에 바꿀 수 있는 건 식탁을 바꾸면 좋죠.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식탁 매트 하나로 진짜 오래된 식탁을 정말 귀한 분 오실 때는 식탁 매트 하나만 잘 깔려 있어도 진짜 아 정말 대접받았다 이런 느낌 드실 정도로 가성비 로 최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트위그 뉴욕 10가지 보여드렸고 그 전에 보여드렸던 마리포사 칼라는 솔직히 실리콘 매트에 대한 저도 애착론자긴 해요. 실리콘 매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칼로 찢어서 찢어지지 않는 한은 정말 못 쓰는 한은 없을 정도로 튼튼한 내구성. 그리고 제가 지금 힘이 없어서 땡길 수는 없지만 굉장히 튼튼합니다. 열탕 소독 30초, 끓는 물에 30초, 아니면은 전자레인지 30초의 소독 효과, 이게 가능한 건 실리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칼라, 10가지 칼라 너무 예쁘죠? 조약돌 모양의 터프 모스 칼라. 요렇게 양면으로 연출해 보시라고, 요렇게 깔끔하게 마리포사 각인까지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토프 모스 칼라 지금 시즌에 굉장히 인기 많은 칼라입니다. 양면으로 티타임을 즐기시건 식사 타임을 즐기시건 양면으로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4인 가족이다. 4장 따로 구매하시면 다 각기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 10가지 칼라 요렇게 정말 다 예뻐요. 10가지가 다 너무너무 예뻐서 뭘 추천드려야 되나. 지금 요 그린 톤으로도 굉장히 인기 많지만 요게 끝이냐. 짜잔. 뒤로 가면 또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또 요렇게 다른 느낌으로. 또 요렇게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다는 거는 마리포사가 가진 굉장한 매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 10가지 칼라, 마리포사 칼라는 실리콘 매트입니다. 실리콘 매트.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트위그 뉴욕 아이들은 인조 가죽이고 사이즈는 마리포사는 44에 33 그리고 요거는 45에 35 조금 더 크죠. 그리고 형태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는 아이다 보니까 식탁에 정말 깔끔하고 단아하게 깔아서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애솜에서 오랜만에 진짜 방송을 켜서 오늘은 좀비 오는 목요일이니까
식탁 기분 전환하시라고 매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오늘은 저희 또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에 방송을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또요 오전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할 예정인데요. 방송이 끝나고도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제품 문의, 상품 문의, 배송 문의, 뭐 선물 포장 문의 어떤 문의든지 문의해 주시면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목요일이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전운전 하시고 식사 또 맛있게 하시고 저처럼 감기 걸리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독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또 오늘 애송 저녁 6시 30분에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전 저녁 방송에 뵐게요. 저는 애송의 김실장이었습니다. 애송의 아니죠. 언제나 엘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